그럼 시상은 네. 원로 가수 김용만 님과 원로 가수 송춘희 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용만 선생 님 뭐 회전 의자를 비롯해서 네. 참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국민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준 분이고 또 송춘희 선생도 그러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김용만 선생님께서 네. 청춘은 꿈이요 이거를 볼 때 얼마나 저희들은 행복한지 몰라요. 봄봄봄봄봄봄봄 네. 이 봄이 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예롭게 두 분으로부터 이 트로피를 받게 되는 후배 가수 케이블 방송 선정 11대 가수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발표합니다.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11대 가수 조항조 박우철 박진도 추가열 유기진 11대 가수입니다. 그 이름 신유 역시 11대 가수 배일호 어디 신토불이 갔다 오시나 다시 또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가수 11대 가수 현수 그새 옷 갈아입으셨네. 이어지는 가수 미녀 한혜진 또 한 분의 미녀 11대 가수 서지호 그리고 역시 미녀군요 문연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조항조님입니다. 네 케이블 방송 선정 11대 가수상입니다. 조항조님은 히트곡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정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몰이 중이십니다. 작곡의 스스로의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네. 네, 갈수록 더 끝을 알 수 없는 가수가 돼가고 있어요. 다음은 정말 탁월한 음성의 우리 박우철 씨입니다. 네, 박우철 이름 요즘 연모로 엄청난 네.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정말 세월이 무색할 만큼 네. 당구제 미모를 가지고 계신지 예. 세월이 멈춰 서신 것 같아요. 아니 1974년에 TBC 동양방송에 네. 7대 가수가 됐던 분인데 네. 시간이 지금 뭐 약 40년이 흘러도요 네. 변함이 없어요. 다음은 우리 박진도 씨. 네, 멋지고 네, 탁월한 저음에 박진도 씨는 유리벽사랑, 야간열차, 40대 브루스 요즘 현재 지지고 볶고 살자로 네. 엄청 지지고 볶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화려한 듯 멋진 듯 참 겸손한 가수가 박진도 씨입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뮤지션 추가열 씨. 네, 포크 가수상이고 추가열 네. 씨는 SM 소속 가수예요. 네. 여기 SM 팬분들 함성. 네, 우리 성인가요의 네. 포크의 부분을 아주 네.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분입니다. 네, 소풍 같은 인생으로 네. 네,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멋진 우리 가수 유기진 씨 늘 단정하시고요. 그리고 차분하고 모범된 활동의 유기진 씨. 네, 사랑도 모르면서 그 사랑 찾으러 사방팔방 많이 종횡무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좋아하시는 신유 씨입니다. 신유. 아유 함성이 대단하군요. 이 신유 군이 장가 가고서 처음 받는 큰 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성인가에게 큰 그 명맥을 이어가는 대들보입니다. 이어서 배일호 씨. 네 달리 또 설명이 없는 우리 가장 친숙한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 배일호 씨죠. 배일호 씨는 어느 노래든 부르면 다 우리 마음에 와서 닿게 부르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가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늘 편찮은 우리의 누나 누이 동생 현숙 씨
현숙 씨는 효녀 가수시기도 하지만요. 네. 정말 MBC 10대 가수상, 올해 가수상, 발전국로 네. 우수상, 여자 7대 가수상까지 네. 모든 상을 휩쓸으면서 많은 네. 분들께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고 저렇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현숙 씨를 두고 얘기해요. 다음은 우리 한혜진 씨. 네. 아, 가창력 뛰어나고요. 네, MBC 강변가요제 은상을 수상했는데요. 갈색 추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미모가 너무나도 출중하셔서 뿐만이 아니고 가수보다도 네. 연기까지도 도전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가수 꼽으라면 한혜진 씨를 꼽아요. 서지효 씨가 나왔습니다. 네, 트로트계의 섹시 디바 서지효 씨. 많은 가요제에서 서지효 씨 노래 돌리도로 많은 가요제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요즘은 수리수리 술술 여기서까지로 큰 인기몰이 중이십니다. 아주 스마트한 가수죠. 네. 자, 그리고 문현주 씨의 가창력은 뭐 뛰어나죠. 네, 문현주 씨도 미소가 아름다워서 그래요. 그 미소로 네. 도련님을 부르면 사람들이 홀딱 그 미소에 반해서 절로 웃음이 같이 자아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현주 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시상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김영만 선생과 송준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쭉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 이 얼굴 보시면 정말 꽉 차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가수들을 보고 나면은 뭐 10대 가수니 7대 가수니 해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 얼굴들을 봤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케이블 TV 선정에서 11대 가수가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꽉 찬 화면을 보면 이제 새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네. 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국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하는 분들입니다. 자, 수상 소감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힘찬 함성과 함께 여러분 더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수상 소감을 차례차례 듣겠습니다. 먼저 조항조 씨부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박호철 씨답게 점잖으시고. 감사합니다. 박진대입니다. 올해도 2018년 들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더 열심히 열심히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열 씨.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신유 빼면 제가 막내인데 그래도 귀한 상 주셔서 더 열심히 좋은 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최고 막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유 씨 옆에 있으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 좀 얘기를 좀 더 하세요. 네. 아, 네. 오늘 뭐 이렇게 상 받으신 동료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큰 상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박우철 선생 이후 다 짧게 하시니까 죄다 짧게 하는데 좀 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저 현숙 씨 좀 얘기 좀 해. 시집 갈 네, 생각이 네. 아직도 있는지 뭐 그런 거 네. 계속 얘기 좀 해보세요. 가요, 예. 시집 가야죠. 네. 네. 계속 간대. 예. 저도 가고 싶어요. 네, 항상 변함없이 큰 사랑 주 감사드리고요. 또 이 상을 우리 동료 후배 선배님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또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만큼 또 좋은 가수로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내드려 노력하겠습니다. 아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혜진 화이팅. 네, 이렇게 쟁쟁한 선배님들하고 함께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올해도 신곡이 나왔어요. 여기서라는 곡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팬클럽 위너스 사랑합니다. 예, 서지효 씨, 그리고 이제 문현주 씨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가슴 벅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주사랑 팬클럽,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케이블 방송 선정 11대 가수상을 수상한 모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위로이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네, 함께 이분들